이번에 저희가 겪게 될 벨리즈의 정글은 좀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뭐예요? 아, 정말 이 정신을 똑바로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뭐 독거미 막 제 손바닥만 하고. 동물의 한국에서 보는 느낌이랑은 전혀 틀리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포스가 있어요. 저기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여기. 오, 여기. 녹색. 엄청 커. 엄청 커. 녹색.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뱀이라고? 저 뱀이야. 저거 뱀이라고? 우리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여기 있다. 어디? 우와! 현진이 불러봐봐.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우와! 빨라. 이것도 동나무, 저것도 동나무. 뭐. 파이즌. That's a poison. Yes. Don't touch it. Don't touch it. 뭐야? 야, don't touch it. 나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럼 진짜 복잡 미묘한 감정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정말로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 뭐야? 우와! 깜짝이야. 그 배경이 또 거기입니까? 그 아프카도 영화 배경이? 그 문명 이야기예요? 아, 아포칼립토의 제규어 나왔구나. 그럼 거기 제규어 있어요? 제규어 있어요? 제규어 맹수 멋있잖아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This is where actually the jaguar did his first catch. So jaguar is somewhere here. Yes. 야, 제규어 퓨마가 있으면요. 그리고 걔네 그렇게 난폭하잖아요. 걔네들 나무도 올라간다니까 걔네들. 내가 알기로는 높은 나무도 올라가요. 이로 가면 제규어 나올 것 같잖아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한 제9기 병만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수입니다. 이거 하라고요? 18년차 중견 배우 김성수. 혹시 고향은 없으십니까? 서울이요. 남자 서울 토박이십니까? 안 그래 보여요?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은 좀 그동안 보셨었어요? 정글의 법칙, 예, 봤죠. 뭐 원래는 뭐 댄싱 위드 더 스타를 더 많이 보는 농담이고요. 만능 스포츠맨,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요. 개인적인 성격은 나서지 않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여자라니 남남이가 또 왔었어. 좀 이렇게 시크하고 딱 이래야 될 외모인데 외모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 참치잡이로 변신! 변신! 최고령 할머니 같아요. 엄청 말 많아요. 병만아, 한번 봐줄래 이거? 엄마 병만아, 너 거기 올라가 있니? 병만아. 어, 병만아. 병만이가 잡아올 거야. 병만아. 내가 지금 엄마 같은 캐릭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보. 어. 여보 오셨어요? 아, 소정 대박이다. 청년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병 병장 오재혁입니다. 아, 참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아니 이거 저기 이거 싱크 맞추느라고 한 번만 쫙 절대 이렇게
아직 사회에 적응 중?